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전년보다 0.4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채권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결과인데 올해도 대규모 신용사면 등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연체율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 5,828억 원으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대손 비용과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면서 되레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문제는 카드사 연체율이 1년 사이 0.42%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전년도 연체율 상승폭이 0.15%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엔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카드 채권 연체율은 1.73%로 전년보다 0.35%포인트 올랐습니다. 카드 채권 중 신용 판매 채권 연체율은 0.86%로 전년 말보다 0.21%포인트 상승했고 카드 대출 채권 연체율은 3.67%로 전년 대비 0.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1.14%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늘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사들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109.9%를 기록하면서 100%를 웃돌아 전년 대비 손실 흡수 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이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우려스럽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신용사면을 받은 자영업자 등 약 300만 명 가운데 무려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실 차주들이 신용사면을 받으면서 카드론과 같은 급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체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거에 또 이런 그 신용사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리면서 연체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재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